서브미션 어떻게 보면 뭐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플라타가 잘안 걸려요. 위로 올라갈수록 레벨을 높을수록 원플라타가 잘안 걸려요. 근데 꺾기가 잘안 걸리는데 원플라타 포지션이 잘 나와. 잘 걸리는 그런 종목이 하나예요. 상대방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미달리게 하면 이거는 팔짱을 딱 끼워주고 아니면 이 벨트나 이런 데 잡아주시면 돼요. 팔짱이거나 이거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두 밖으로 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두 밖으로 밀어낼 겁니다. 팔꿈치가 바깥에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발을 짚어요. 이제 발을 짚고 엉덩이 빼서 몸이 이렇게 돌아 누워요. 상대방이랑 완전 이렇게 직각이 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 무릎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거 밀어내면서 무릎을 넣어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렇게. 무릎을 넣고 발바닥을 이렇게. 그다음 이 발은 등 뒤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가서 이것도 여기 골반을 밟아요. 엉덩이 골반 밟고 이걸 여기 눌러요. 눌러서 누르자마자 양쪽 무릎으로 저쪽으로 밀어요. 네, 밀면서 손목을 잡아 캐치. 여기 밀었던 걸로 쓸면서 손목 캐치. 여기 가서 이 다리가 얼굴 앞으로 넘어오면 돼요. 딱 꼬집은 상태로 가야 돼요. 이게 여기를 더 최대한 많이 밀고 이거는 이두 밖으로 밀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여기 제가 걸치자마자 이걸로 밀어내고 무릎을 떼면 돼요. 바로 이 발목 뒤를. 그리고 이건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고 발 꼬잡아요. 밀어줘야지 손이 안 빠져요. 하나 제가 이렇게 이거 흔들어서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방법이 다양해요. 다리를 쭉 펴서 허벅 조여서 옆으로 일어나도 되고 흔들어서 일어나도 되고. 자, 여기서 허리 잡아주고 이제 일어나면 무조건 허리 잡고 이제 끌어안고 이제 뒷덜미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기서 뒷덜미 잡으면 이 라인 따라서 이 옆구리는 이제 칼라그립 잡으시면 여기에 이제 매달리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기 이 라인에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이라서 상대가 못 도망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려서 그다음 이발 짚고 이 어깨랑 이 엉덩이 떨어지게 옆으로 굴려요. 이렇게 굴리고 여기로 여기 오므플라타 상대방 어깨를 누르면서 일어나면 돼. 이걸 매달려야 돼. 그리고 엉덩이 세우면 이거 빼서 팔을 이렇게. 이걸로 누르면 굴러보고 일어나면 굴러 이렇게 이게 빼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팔뚝을 여기 누르면 허리 축 누르면 못 도망가. 일어나면 무릎을 도망가 굴러보고 굴리지도 못해. 그래서 컨트롤 하면서 피니쉬. 이게 나도 기는 게 하고 팔꿈치를 안으로 넣어서 이두 밖을 밀어요. 이게 밀고 팔짱 끼고 이 무릎이 이두 밖은 역할을 할 때까지 옆으로 돌아놓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이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발바닥 밟고 이 왼발도 여기 이제 밟고 지금 땅 짚었던 거 밟고 이걸 여기 눌러요. 이거 쓸어내리면서 손목을 낚아채고 이거는 밀고 이거는 누르고 이렇게 돼. 이렇게 상대 이렇게 이 다리 얼굴 앞에 딱 훅을 딱 보내. 그래서 훅 걸자마자 이걸 밀고 무릎을 발목 뒤로 빼요. 이렇게. 빼고 이거 밀어줘. 이렇게. 밀고 바꿔 잡아. 이렇게 흔들어서 이거는 꼬아서 쪼여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어나서 엉덩이 살짝 빼줘서 상대방한테 기댈 준비. 칼라 그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어깨에 딱 매달리고 발 짚고 엉덩이 떨어질 때까지 굴려요. 이렇게. 나한테 상대방한테 기대면서 일어나보세요. 이 발 짚고 굴려요. 이건 그냥 꼬집어줘요. 그냥 딱 잡아준 상태로 여기로 눌러요. 이걸로 누르면서 일어나 엉덩이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상대방 운동이 세우려고 하면 낙체를 뽑아서 바꿔 잡고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팔뚝으로 허리 딱 눌러요. 이게 아니라 팔뚝으로 이쪽 골반 가까이 대각선을 이렇게 누르면 눌러요. 이렇게. 못 눌러요. 이렇게. 도망도 없다. 여기서 내 컨트롤. 여기 한번 시작.